기독교 사상은 대립과 분열을 넘는 회통이 강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상을 보면 중국 불교만 봐도 중국은 종파불교거든요. 13개 종파불교고 중국에서 생긴 게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 중국에서 생긴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인도에 있던 게 왔고 그 각자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 종파불교적인 성격이 강력하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게 원흉 회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나오는 정해, 쌍수, 선교, 겸수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이런 사상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그냥 딱 드러나는 것이 그냥 뭐 화엄종절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불 모셔놓고 화엄경만 보는 게 아니고 선종사찰이라고 해서 뭐 참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다 이제 원흉하게 이제 회통돼 있단 말이죠. 부석사 가면은 화엄종찰인데 안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옆에 가면 선빵 있고 예불할 때는 연불하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원흉회통이라고 하는 정신, 이게 무예의 화엄정신인데 이것들이 이제 선과 교마저도 이게 이제 그냥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유불선도 하나로 회통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또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항상 회통하게 대가였어요. 원효대사가 회통하게 대가였고 그다음에 최치원 선생이 난낭비 서문 보면 그렇죠. 삼교, 포함 삼교 이렇게 딱 유불선이 하나로 회통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뭐 많은 분들 보조국사도 선교 회통이고 그 이후에 이 조선에 넘어와서도 이제 허응당 보우 같은 분도 회통이에요. 그 전에 하머득통 스님 같은 경우도 회통론자였고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성가기감만 알지만 삼가기감 있잖아요. 도가기감, 유가기감 있고 근현대로 넘어와도 경원 스님도 장자를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탄원 스님 회통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불교, 회통불교라고 그러는데 원효대사 정도만 있지 뭐 그걸 그 한국적 특색이라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통의 대가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것이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색만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면 배척했을 겁니다. 근데 뭐든지 들어와서 한국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 그 회통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섭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든지 일단 받아보자. 뭔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뭔가 굉장히 이제 그 이 학통이 융복합적인 형태로 나갈 때 한국인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회통 정신 사상에서 당연히 그런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그런 회통의 전통이 강력히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까지 어떤 무교 전통과 선도 전통 우리의 어떤 그 당군 이런 그 또 산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높은 정신 세계의 어떤 불교를 국교화하면서도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예전에 그런 것을 완전히 폐기해버린 것이 아니고 산신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이제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것들은 서로 공존하게 일방적으로 한쪽을 다 다른 쪽은 배타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 포함 삼교하는 그 최치원처럼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은 이렇게 다 껴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에도 그 기독교가 굉장히 너무나 배타적으로 나오니까 그러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절에다가 예수님도 모실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런 좋은 것은 다 모시는 회통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그런데 워낙 이제 한쪽에서 배타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반발심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지 좋은 것은 우리는 다 이제 한꺼번에 껴안고 가는 그러니까 심성 속에는 유학적인 것이 있으면서도 또 불자이고 우리 안에 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유학적인 가치관이 또 강하게 있으면서도 정신세계에 고준한 불교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다른 것이 또 민족적인 경향도 또 우리 홍익인관 이런 게 당연히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다 회통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또 한 강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염려가 되는 게 어떤 그런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 이렇게 회통의 원흉의 이런 정신이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면은 없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이제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위해서도 너무 이제 배타주의 독선은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뭐 종교 전문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회통하는 정신이고 운용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민족성에서 이제 또 그것을 도태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적인 이런 경향에서 분열을 넘는 회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 분열이고 이런 그 사상적인 분열도 심각하게 겪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이미 우리 심성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외국인이 한국 정신은 과연 무엇이며 한국의 이제 이런 불가사의한 성장과 굴하지 않는 생명력의 근원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과연 한국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스님은 한류의 뿌리가 된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한국학의 학인으로서 그 해답을 이제 타너 스님 그 타너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제 회통이다 뭔가 이렇게 그 융복합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단어로 단전성 문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아. 한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 몸에 보면은 침을 놓는 그 혈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침을 놓으면 기운들이 전부 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단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단전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단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말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톨게이트에 오면 이렇게 중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피가 지나고 기운이 지나가도 이렇게 혈맥이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모든 게 모이겠죠. 모였다가 한번 이게 흩어져 나갈 때 한번 이 회통이라고 하는 형태를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문을 지나면서 우리 방식대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에 한번 들어오고 한국에 한번 유행하지 않는 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왔다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단전이라고 하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듯이 그 인도의 차크라라고 말하는 게 있듯이 그게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게 응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은 컬러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과 이런 형태로 이제 격이가 되다가 융합이 되다가 그럼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쓰여지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한국 정신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20세기 한국인의 어떤 그 사상 가운데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는가? 그러니까 유교학자나 기독교학자나 뭐 노장학자, 서양 철학자 있다 해도 불교를 이만큼 하시면서 유교, 노장, 기독교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타너 스님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타너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정신적인 그 종교적인 형태, 핵심을 뽑아내는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국적 신학에 적용을 한다면 그런 형태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이제 신학적인 형태에서도 서양의 신학을 능가하는 한국적 신학도 나오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유교에서도 퇴계율곡이 나와서 중국에서 하지 못한 논쟁을 했고요. 한국에서 의상대사 같은 분은 중국에 없는 법성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법궤도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새로운 걸 회통을 해서 그냥 뭉쳐서 비빔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 힘이 한국인에게 있다. 그건 결국에는 나타나는 방식은 문화와 사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삶의 형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한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타너 스님을 그냥 불교 안에 있는 한 어른,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그 동양 문화권에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추고 있는 한국적인 그 우리 사상의 한 그 좋은 그 전형적인 그런 모범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탄어학
그리고 한국학, 한국 정신 이런 부분의 한 요소를 탄화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타나 스님처럼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의 정수를 다 이해하고 관통하고 이렇게 또 우리 한국학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분은 그냥 그 이제 공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고창신 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 것을 공부하시는 분이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가시는 분으로서 정말 타나 스님만한 분이 없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 이제 타나 스님이 인도와 동남아 등 불교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인터뷰에서 한국 불교는 세계 중심이고 한국이 세계 불교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도를 한번 그때 가셨을 때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같이 촬영하러 갔었대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인도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인도가 지금 그 말하자면 이제 이슬람으로 한번 그 저기에 당해가지고 그 이후 힌두교로 다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란다 대학 같은 데 가서 어마어마한 대학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나라가 왜 다시 힌두교로 갔으며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이슬람한테 왜 이렇게 당했을까 아쉬움도 있으면서 그때 이제 발로로 나오셨던 말씀이 야 우리가 세계 불교 중심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님 당시만 해도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특색이 너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교는 아편이라 하고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또 세계 불교의 중심이라 그러고 막 중국이 나오기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의 가장 그 큰 자랑이 팔만대장경이 있다. 이렇게 완전한 세계적인 대장경을 갖추고 있고 불교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자긍하신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자임하신 거죠. 불교를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겠다. 네. 가보시고 그런 인도를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그런 소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불교 이게 3대 불교 권역이 있는데 티베트 불교 영역이 있고 남방 불교 이제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상자 불교, 테라바타 불교권이 있고 대승 불교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가봤다면 이제 다 가보고 또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뵙고 팅약한 스님도 인터뷰도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해보고 이제 서구였던 불교 지도자들도 이제 뵙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 뭐 하여튼 그 티베 불교도 교학도 훌륭하고 그분이 이제 해가하신 어떤 언행이라든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뭐 참 대단한 경지고 참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팅약한 스님도 정말 이제 현대적 의미로 이제 불교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또 남방 불교도 참 예법하게 입바사나 같은 그 수행자들 보면은 이제 참 좋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불교가 좀 미숙한 듯한 느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총론을 이렇게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활발발한 어떤 그 기운, 이전의 기운, 겉에 보이는 건 이전의 어떤 기운이 한국 불교가 제일 나아요. 제가 내 느낌에는 어떤 활발발한 기상에 뭔가 있어. 이게 이제 한국학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온파르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대엔 천손의식이 강했는데 그 이후 사대주의, 특히 지식인들의 사대주의로 인해서 주체의식과 자존감을 많이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온파르스 신드롬이라는 게 이게 온파르스라는 게 이게 세계의 배꼽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다 있어요. 지중해 우리가 중심이란 뜻이고 일본 우리가 뭐 태양의 근본이다. 중국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죠.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저 아폴론 신전에 돌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델포이 박물관에 가면 이게 돌이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야.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세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곳곳마다 말이죠. 우리가 이 혈자리가 다 다양하게 있듯이 로마라고 하는데도 우리처럼 한반도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가 작지만 엄청난 큰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때가 있어요.
영국이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고, 그럼 몽고가 말이죠. 지금 몽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몽고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일본도 태평양까지 갔고, 그 다음에 뭐 독일도 그랬고, 막 이게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이, 그 다음에 소련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왔어요. 뭐 한국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한국도 반드시 이게 해가 넘어가다 보면 해가 비추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수라 그래요. 각도. 도수가 이렇게 하면 간도수 같다 보면 어떤 기운이 간방을 비출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차를 주차해 놓으면 해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햇빛이 확 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한번 우리 한국에도 도수가 오는데 그 이전에 참 그 고난의 세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힘드니까 우리 자신을 그냥 한탄하기도 하고 조상 탓도 하기도 했다가 뭐 그냥 우리는 참 유교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고 뭐 별의별 넋두리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한번 전 세계의 힘이 우리나라로 한번 올 때가 그 틀림없이 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폄하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긍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훈민정음 같은 건 대단한 걸로 다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이라고 그걸 얼마나 안 좋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빨리 냄비근성이라고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전 세계의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빨라진 거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예. 속도 느리면 꺼버리니까. 그렇듯이 이제 나빴던 걸 다 좋게 이야기하는 시절이 한번 올 것 같고요. 우리도 전 세계에 한번 온파로스가 한번 되는 날이 있다. 이게 이제 타너스님이 지금까지 타너스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거의 다 많이 맞아왔거든요. 우리도 한번 믿어볼 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뭐 중국 주변 국가 중에서 그렇게 이제 중국 현재 중국도 50여 개 이제 부족 연합인데 이제 한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 뭐 말갈이고 선비족이고 여진족이고 뭐 티벳 쪽까지 장족까지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위구르족이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나라입니까? 뭐 서구 제국 프랑스도 이겨버리고 미국도 전쟁에서 쫓아내버리고 정말 대단한데 베트남이 지금 뭐 민주화건 산업화건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네. 한국을 향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객관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다 내게 비친 세상이고 우주고 다 주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을 제대로 딱 잡고 세상을 향해 가야지 자기의 주관이 잃어버린 민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주관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이 정도로 역사를 벌써 망해도 수백 번 더 망해도 다 골백 번은 망할 나라였죠. 그렇지만은 어떤 주관과 주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유지해 왔겠죠. 그런데 너무 현대에 와서 이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데도 주체성을 못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한국의 사상, 철학, 종교 문화는 이제 세상 사상, 철학, 종교 문화를 결론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이제 글 쓰는 방식들이 이렇게 막 주저주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게 유교, 불교 둘 다 그러하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전부 종효를 씁니다. 그렇죠. 요약을 써요. 그런데 이 원효대사하고 비슷한 분이 유교에는 불교에 원효가 있다면 유교에는 율곡이 있어요. 성학지교. 그렇죠. 한 권의 책으로 요자를 씁니다. 한 권의 책으로 유교의 모든 걸 핵심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상대사는 말이죠. 그림 하나, 법궤도 그림 하나에 딱 시를 하나 딱 지어가지고 화엄경 전체를
예, 1승 법궤도로 딱 요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6에 보면 퇴계 선생이 성악식도 그림 10장 딱 그려가지고 딱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핵심을 요약을 딱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 성악식도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요. 일본의 그 학자들이, 야, 이제 성리학 이해가 좀 된다 그랬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실제로 뭐 되게 뭐 크게 막 회심의 역작 이런 거가 아닌 게 율곡이 선조가 어린데 임금이 딱 됐거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한테 서울에 좀 계셔 주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몸도 안 좋고 뭐 정치도 잘 못하게 그냥 내려갈란다. 그러니까 율곡이 끝까지 계셔 달라 그래요. 정치는 우리가 할게요. 그냥 계셔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려가셔 가지고 나이 어린 선조 임금을 두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그림 10장 그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풍으로 놓고 왕이 바쁘니까 이 그림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리학의 핵심이 여기 다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율곡은 이제 성악 집요라는 그런 핵심은 여기서 책 한 권으로 엑기스 메모리판으로 그렇죠? 핵심으로 딱 해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이 그렇게 핵심을 요약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지성이거든요. 그럼요. 이 엄청난 정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핵심을 요약하는 그 어떤 결론적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방대한 것들을 핵심으로 요약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한국인의 문화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이 K컬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춤추고 하는 게 마이클 잭슨 같은 형태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한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모든 이 서구 문명의 어떤 그런 현대적인 그런 문화 예술들을 한번 또 배우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우리 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재창조해서 핵심을 뽑아서 우리 걸로 돌려서 다시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핵심 요약과 그 다음에 새로운 창작, 창조 이런 능력이 한국인에게 굉장히 있는 그런 적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 퇴계와 율곡이 유교와 불교에서의 어떤 결론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인이 보여줘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정신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시대 정신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한 좁은 땅에 이렇게 다 들어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세계 주요 종교가 이렇게 뭐 불교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여튼 뭐 원효대사부터 지금까지도 그 안 걷 때마다 수천 명이 이렇게 3개월씩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시고 이런 열기를 보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 세계 한국 불교밖에 없고 유교도 무슨 뭐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한국만큼 어떤 한 국가를 어떤 성리학의 기조로서 500년을 유지한 그걸로서 제대로 어떤 문치를 연 나라는 조선밖에 없고 이 사상적으로도 뭐 태계와 이이에 와서 중국 어떤 사상가 이상으로 어떤 최종 결론에 어떤 사상적 결론에 도달을 했고, 뭐, 기독교도 보면은 이제 서양에서 뭐 중세니 뭐니,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암흑시대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열었다 그러지만은 이제 천주교도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교황청에서도 와보면은 한국에 카톨릭 보면 깜짝 놀란다 그러는데 이렇게 열정과 이런 식으로 막 그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는 것을 보면 묵상하고 그런 것을 깜짝 놀란다고 하고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좁은 나라에 전 세계 뭐 50대 교회에 한 20몇 개가 한국 이 좁은 땅에 있을 정도로 그 열기와 이런 것이 하여튼 대단하고 하여튼 한국에 들어보면 뭘 이제 끝장을 보고야 많은 어떤 이제 결론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까지 보고 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다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냥 한국인들은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쇄신하고 이제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한국의 어떤 이런 정신 사상사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다원적일 뿐만 아니고 다원적이면은 잡탕밥에서 깊이가 없다. 이러기 쉬운데 하여튼 끝장까지 또 깊이 또 가는 어떤 독특한
하여튼 이런 것을 참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